자, 오늘의 컨텐츠? 최초의 어드민도자 야소가 떴는데, 이제 뽑기형으로 이제 천장 30개 캡슐 까면 확정을 얻을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확률적으로. 확률도 나와 있는데, 확률이 1퍼래요, 1퍼. 말이 안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띄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퍼면 공짜지. 딸깍. 딸깍? 물도 먹고 살아야지, 라이엇도 먹고 살아야지. 일단 10개만 사겠습니다. 날먹 하겠습니다. 라이엇 콩밥 먹인다 내가. 딸깍. 여기서 뜨면 공짜야. 아씨, 이걸 천장을 보게 해. 와, 야소 신스킨 얻었습니다. 라이엇은 저기 한우 먹어라. 한우 맛있다. 자, 이제 바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연습 모드에서 먼저 맛좀 볼까? 아, 잠깐만요. 이거 대두 야소 이거 안 고쳤네? 개선해 줄줄 알았는데. 어드민도자 느낌이긴 하네. 와, 근데 이거 차징했을 때는, 아, 차징했을 때를 기본으로 해주면 안 되나? 와, 근데 이거 변신, 테오리 이거 차징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이거 지린다, 이거는.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변신했을 때? 이때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리고 이거 본 서버에서도 들어왔을 때좀 궁금했는데, 궁 쓰고 평타 칠때 소리 좀안 들어올게요. 이거 소리 그대로 들어오네? 약간 이거 쇳소리. 아, 그리고 이 Q궁 모션도 바뀐 것도 봐야겠네. 이거 이대로 들어오네? 이게 막 버그다, 뭐 그런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넣은 거 보니까 의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PB 서버 리뷰했을 때 댓글을 보니까 너무 별로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냥 스킨으로 평가하면 잘 뽑은 건 맞아요. 여태까지 나온 스킨 종합해서 보면 엄청 잘 뽑은 거야. 근데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이게 20만원 가치냐, 어드민도자가 15,000원 좀 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추천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말해 뭐해. 이게 뭐 연습 모드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뭐 별로다, 좋다 할 필요 없어요. 직접 해봐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소 실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스킨 야소 들어가자. 아, 확실히 좌우로 걸을 때 데드인 게 너무 티난다. 데드레이븐인데? 오. 오. 괜찮은데? 상대방 레일큰 당황했죠? 야소 이거 못 보던 놈인데? 아, 이게 안 맞아? 그냥 큐퍼를 할 걸. 야금야금 참치 끊어주면서. 아, 이거 못 맞죠? 얘 풀이 있는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이게 한 방이야? 아! 아 에바 이게 신스킨 야소다. 이게 최초의 야소. 이게 나다. 이게 본래의 나다. 이게 최초의 나다. 아 근데 최초의 인도자 이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랑 실사용이랑 또 다르거든요. 지지. 아니 말이 안 되는데요? 사실 잘 모름. 그냥 이 판 내가 잘한 것 같음. 네, 한번 느껴봤는데 진짜 이 스킨과 내가 한 몸이 된 느낌? 아 근데 지금 멘트가 너무 광고 같다. 광고 아닙니다. 애돈 내산으로서 일단 평가하자면 확실히 괜찮은 스킨은 맞아요. 좋은 스킨은 맞아요. 근데 어둠 인도자를 넘냐 안 넘냐는 솔직히 넘을만 하거든요? 머리카락만 어떻게 하면 일러스트에 있는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저게 인게임에서 너무 크게 작용해요. 너무 길어요 머리. 근데 저 기본 머리 때문에 아쉽게도 어둠 인도자를 뛰어넘기에는 애매하다.